빠방하이, 최애아이, 체인소맨, 스파이 패밀리. 요즘 난리난 애니메이션들. 하지만 라떼는 예니 모르면 간첩이었습니다. 추억의 디지몬 어드벤처. 역대급 흥행한 작품인 만큼 숨겨진 비밀도 많은데요. 마개조된 햄버거 디지몬부터 결말후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디지몬의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포켓몬이 한번 휩쓸고 간 90년대 후반 대한민국. 2000년대 초반엔 디지몬이 바통터치를 했습니다. KBS에서 디지몬의 첫 TV 애니메이션인 디지몬 어드벤처가 방영한 것 평균 시청률 15%, 최고 시청률 17%를 돌파하며 공중파 흥행애니의 마지막 불씨를 태웠죠. 그 인기를 증명하듯 게임기부터 만화책까지 불티나게 판매됐고요. 디지몬 빵은 하루 평균 80만 개 이상 판매됐다는, 물론 일본에서는 더 큰 인기였고요. 역대급 인기작 디지몬, 포켓몬과 마찬가지로 게임에서 시작했습니다. 원작자 유령이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디지몬의 시작은 다마고치. 1996년 일본의 대형 왕구회사 반다이에서 만든 소형 장난감으로 사이버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혁신적인 아이템이었는데요. 라떼는 다마고치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여자아이들에게만 인기가 넘쳤던 다마고치, 반다이는 남자아이들을 노린 제품을 출시하는데요. 몬스터 육성, 통신 대전 컨셉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 디지몽입니다. 밥도 줘, 놀아줘, 인가도 치워줘.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마고치와 비슷한데요. 그래도 대충 키워 서는 안 됩니다. 짜자잔. 성장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디지몬은 워메몬, 베지몬, 스카몬 같은 비인기 몬스터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존 다마고치에 진화, 전투라는 쫄깃함까지 더하면서 대응행. 초기 모델만 무려 800만 개가 판매됐습니다.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던 포켓몬, 애니까지 세계적인 대성공을 하며 아류작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디지몬도 이 인기에 합류하기 위해 처음부터 세계관을 기획, 다양한 미디어 믹스를 준비했습니다. 디지털 몬스터 월드의 컨셉을 만든 원작자 홍고 아키요시. 여기서 소름돋는 비밀 한 가지. 원작자 홍고 아키요시는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거 아셨나요? 홍고 아키요시라는 인명은 주식회사 위즈의 요코의 아키히로의 아키, 토에이 애니메이션의 나카츠루 카츠요시의 요시, 왕구회사 반다이의 홍고 타케이치의 홍고를 합친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을 해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라고 하죠. 와? 이렇게 이갈고 등판한 디지몬, 시작부터 단편 만화를 함께 출시합니다. 바로 커몽 디지몬. 내용은 이렇습니다. 디지몬 독이 열풍인 한 교실, 유독 삐딱선 타는 애가 한 명 있습니다. 주인공인 카몬 겐타로. 얘는 죽어도 디지몬은 키우지 않겠다며 철벽을 치고 있었죠. 이걸 안타깝게 여긴 마코토, 디지몬을 키워보라고 꼬셔보지만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틀을 목적으로 상대 디지몬을 처참하게 죽이는 시니치로를 만나는데요. 이때 마코토의 디지몬 독이 부서지고 겐타로는 시비로 보자며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하지만 나타난 디지몬은 잉? 너무 약해 보이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대망의 배틀날, 예상대로 강력한 데스몬을 상대로 뼈도 못 출입니다. 하지만 켄타로의 사랑으로 가까스로 우승하는 걸로 마무리. 첫 단편이라 그런지 스토리도 전형적이고 캐릭터 디자인도 어설픈데요. 그래도 괜찮은 반응을 얻어 애니메이션화가 됐죠. 대망의 첫 작품 디지몬 어드벤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이어서 소개할게요. 채널 고정. 포켓몬처럼 미디어 믹스를 만들자는 전략은 대성공. 사실 처음 출시만 해도 포켓몬과 대결은 무슨. 자사 다마고치에도 판매량이 밀릴 정도였는데요. 단편작의 소소한 반응 뒤에 나온 정기 연재 만화 디지몬 어드벤처 V테이머, 이후 애니화된 디지몬 어드벤처까지 연달아 성공. 게임기 판매량도 폭등했습니다. 이 전략은 다른 나라에도 꽤 잘 먹혔는데요. 광고에도 포켓몬 졸업하고 디지몬으로 오세요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노골적인 마케팅을 진행했죠. 뭐? 아류인 듯 아닌 듯 마케팅을 펼쳤지만요. 인기에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작품성 덕분. 만화책 자체도 명작이지만요, 디지몬 어드벤처는 올타임 통틀어서도 명작 반열에 오른 애니이죠. 하지만 제작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워낙 좋은 반응을 끌었던 만화책, 원래는 애니도 만화책의 세계관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부족했던 제작기간, 거기에 애니 제작진과 원작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아 기존 세계관과는 별개의 작품이 돼버렸죠. 애니 제작진은 디지몬의 디자인이 무서워서 좋아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자신 있던 드라마 요소를 넣었다라는 망언을 했는데, 원작 존중 없이 별개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기획 의도대로 기존 세계관의 설정은 대폭 줄어들고 아이들 각각의 캐릭터성이 강조됐습니다. 미지의 섬에 아이들이 표류된다는 이야기, 나쁜 디지몬에게 공격당하는 전개 등 전체적인 설정은 15소년 표류기를 모티브로 했는데요. 역시나 가장 공을 들인 건 캐릭터 설정. 용기, 우정, 사랑, 지식, 희망, 순수, 성실, 빛 등 캐릭터마다 컨셉이 확실하고요. 각자 가정 문제, 트라우마, 컴플렉스 등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디지몬과 함께 성장해가는 스토리는
엔젤문. 많은 아이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약해서 자신감이 없던 파닥몬이 엔젤문으로 진화하던 순간, 아이들 각자의 문장이 각성하는 순간, 마지막 회에 아이들과 디지몬이 이별하는 순간 등 지금 봐도 감동적인 장면이 많다는, 이게 애들의 근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순위에서 이어서 소개할게요. 먼저 디지몬 어드벤처 트라이. 디지몬 어드벤처 방영 15주년 기념으로 개봉한 6부작 OVA입니다. 파워 디지몬의 후속작으로 정체불명의 원인으로 디지털 월드의 게이트가 닫힌 지 1년, 도심에서 호화 가문이 날뛰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포스터 보스예요. 어드벤처 애들 고등학생 버전 모습으로 많은 덕후들의 가슴을 뛰게 했죠. 하지만 매력없는 빌런, 바람 신캐, 설정 충돌 등으로 혹평을 받으며 짜게 식었다는, 성격이 소심해져버린 테일이, 새로운 밴드부에 가입한 매튜, 머리 스타일은 그대로인 소라, 블로그 운영자, 플러팅 고수가 된 리키, 기계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과학 마스터에 프랑스어도 할 줄 아는 천재가 된 한소리 등 작화는 할만하니지만 미래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다음은 디지몬 어드벤처 라스트 에볼루션 2년. 이번엔 방영 20주년 기념 극장판인데요. 배경은 2010년, 아이들이 22살이 되는 시점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어느덧 대학교 4학년 취준생이 된 테일이와 매튜, 다들 미래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에오스몬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 선택받은 아이들에게 의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뭉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전작이 워낙 망해서 싹 물갈이 되고 디지몬 어드벤처 제작진이 컴백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호불호는 있지만 추억팔이용으로는 나쁘지 않았죠. 다 큰 반응이 없어서 그렇지 디지몬 시리즈도 나름 쉬지 않고 몇십 년 동안 내내 노저었네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25년 후 미래를 볼 수 있었던 파워 디지몬, 아직도 충격결말로 유명한데요. 먼저 테일이는 디지털 월드와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외교관이 되었고요. 자기랑 똑 닮은 아들도 낳았죠. 그렇다면 아내는 소라? 너. 소라는 매튜 닮은 딸을 낳았습니다. 네, 남편은 매튜. 매튜는 소라 닮은 아들과 대화 중이죠. 미래가 생뚱맞은데요. 매튜는 고등학교 때까진 밴드 하더니 가쁜 우주비행사가 됐다고. 이외에도 석이는 세계 최초의 디지몬 의사, 미나는 요리 연구가, 한소리는 디지털 월드 연구가가 됐습니다. 매튜, 소라 커플로 난리가 나긴 했지만 미래는 다들 성공했네요. 물론 다 평행 세계라고 하니 재미로만 보십시오. 디지몬 시리즈의 핵심 요소인 진화. 진화하게 된 디지몬은 신체 구조와 데이터 자체가 업그레이드되어 전혀 다른 새로운 개체가 되는 게 설정입니다. 여기에도 참 많은 방식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진화 단계는 이렇습니다. 처음 단계로는 디지몬 R인 디지타마. 통상적으로 디지몬의 수명이 다하거나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고 죽은 디지몬의 데이터가 모여 재탄생하는 것으로 하해섬에 위치한 행복의 마을에서 자주 볼 수 있죠. 그렇게 알에서 깨어난 디지몬은 유아기가 되는데요. 아직 디지코어가 불안정해 데이터, 백신, 바이러스 같은 속성이 없고 오로지 종족만 가진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 서둘러 데이터를 모아 진화를 하지 못한다면 냉혹한 디지털 세계에서 버티지 못해 죽게 된다고. 이렇듯 유아기 단계는 위험에 노출되기 쉽지만 유년기부터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의 방어 능력이 생깁니다. 다음 단계인 성장기부터는 속성을 지니게 되는데요.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의 공격성을 띠게 된다고 하죠. 성숙기 디지몬은 디지털 세계의 생태계 흐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개체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성장기 이전의 디지몬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우리를 이끄는 우두머리로 생활을 하죠. 다음은 완전체. 성숙기에서 목숨을 바쳐 싸워야만 희박한 확률로 진화할 수 있어 그만큼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궁극체. 극소수의 완전체만 진화할 수 있는 단계로 대적도 못할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일반적인 진화의 최종 단계. 이외에도 많은 진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디지바이스. 디지몬의 특성에 맞게 진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로 필요에 따라 가능한 단계까지 진화할 수 있으며 종료 시에는 다시 전 단계로 퇴화한다고 하죠. 둘, 캡슐 진화. 고대의 힘이 깃든 아이템을 사용해 진화하는 겁니다. 셋, 워프 진화. 일부 디지몬들이 중간 세대를 건너뛰어 단번에 완전체나 궁극체로 진화하는 현상입니다. 넷, 조그레스. 두 개체의 디지몬이 합체하여 새로운 디지몬으로 진화하는 방식의 조그레스. 같은 개체, 특정한 개체 등 그 어떠한 디지몬도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하죠. 그 밖에도 디지몬의 내부의 힘을 고도로 끌어내는 힘을 가진 엑스 진화, 파트너 디지몬의 힘을 일시적으로 광폭시키는 버스트 모드 진화 등 넘쳐납니다. 뭐 디지몬 시리즈의 진화가 정해진 루트가 없다는 설정이지만 다양해도 너무 다양하네요. 잘 되는 작품이 있으면 그냥 놔두는 법이 없는 일본. 디지몬 시리즈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별의별 특이한 타입의 디지몬들이 다 나왔는데요. 2021년 5월 31일 기준으로 무려 1301개체가 존재하고요. 130체의 어플몬까지 합하면 무려 1431개체. 진짜 몰랐던 사이에 노를 제대로 저었죠. 얘네는 다 비슷한 조류 타입으로 보이지만 병아리형, 고대새형, 성조형, 고대새형, 아구몬 타입도 이렇게나 다양하고요. 탈것개 디지몬부터 세차장 디지몬까지. 와? 하지만 이건 약과입니다. 햄버거.
햄버거에 감튀, 케이크도 모자라 노랑작물까지. 네, 재료와 레시피의 데이터로 탄생한 음식형 디지몬이라고. 특히 튀김의 레시피에서 태어난 병아리 버거몬은 일본 롯데리아에서 팔았던 메뉴인 토리 가라아게볼을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손님으로 북적거리는 버거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인 버거몬과 새우버거몬. 버거몬 중에서도 엄선된 재료로 구성된 개체들만이 진화한 버거몬 성숙기까지. 필살기는 무려 후추가 뿌려진 양파 슬라이스를 사용한 스파이시 어니언입니다. 여기서 놀라면 안 됩니다. 대망의 포켓몬. 이 설정은 정말 흥미롭죠. 모든 감자튀김의 데이터를 알아낸 미식가 디지몬으로서 디지털 세계의 많은 디지몬들에게 감튀의 황홀한 맛을 전수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당황스럽긴 한데 다른 디지몬들도 궁금하긴 하네요. 그 시절 추억의 애니 티지몬.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정주행하니까 진짜 꿀잼이었는데요. 3기까지만 나온 줄 알았는데 시리즈가 너무 많아서 충격. 제대로 된 소편 만들어서 다시 떡상하면 좋겠네요. 마무리. 아직 카드캡터 체리 충격 비하인드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아구먼?